무슨 이유에서인지 센터에서 안 하는 걸 추천. 센터에서 킥시프터 장착이라던가 이런 거를 안 하는데 추천을 해줬다는 말인가요? 킥시프터는 일단은 장착은 솔직히 뭐 오토바이 뜯고 조립할 줄만 하면은 어떤 아무나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킥시프터는 세팅, 점화 차단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잘못해놓으면은 킥시프터가 작동이 끝나지 말아야 되는 타이밍에 작동이 끝나버려가지고 이제 기어가 쫙 깔리거나 뭐 이런 경우도 덜어 있고. 빠삐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킥시프터가 보면은 세팅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는 세팅은 바이크에 따라서 굉장히 한두 번 타보고 세팅 잡기는 어렵고 그 바이크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지. 또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있죠. 킥시프터 보면은 기어 변속하는 습관, 행위를 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이게 킥시프터 세팅이 달라집니다. 내한테 킥시프터 세팅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지만 다른 사람이 탔을 때는 야 이거 이상한데 기어가 들어가다가 말고 막 이런 데 하는 거는 그 세팅을 뭐 어떤 사람은 기어 변속을 0.00 몇 초 만에 신속하게 빨리 끝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기어 변속 페달을 밟고 지그시 느긋하게 우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잽싸게 이렇게 팍 밟고 변속하는 그런 습관으로 운행을 하던 사람한테 맞췄던 세팅 값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느리잖아요. 아직 덜 끝났어. 난 기어 변속 덜 끝났어. 근데 앞에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한테 맞춰주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때 그때 또 달라지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킥시프터의 점화 차단 타이밍은 내가 페달에 발을 올려가지고 특정 압력이 가해져서 기어 변속을 움직이려고 할락할 때쯤부터 해서 이 정도면은 기어 변속이 끝났겠지 하는 시점까지 엔진의 순간적인 그 점화를 차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화 차단 타이밍을 제대로 잘 못 잡아 놓으면은 이미 기어 변속을 다 했는데도 오토바이가 아직 점화 차단 중이야. 그래서 스로틀 감고 있대 이래요. 세팅을 너무 길게 잡아 놓으면. 근데 너무 짧게 잡아 놓으면은 내가 기어 변속을 덜 끝냈는데 아직 하는 중인데 끝났어. 그러면 가락 갈린단 말입니다. 기아가 억지로 쑤셔 엮는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시프트 포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제가 뭐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드럼이 있어요. 아 이거 또 차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미션 요 있네. 요 보면은 요 부분이 시프트 포크인데 여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어를 각 기어를 변속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각 기어별로 담당하는 시프트 포크들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이건 자동차 미션 같은데 오토바이 미션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요 시프트 포크 부분에 보면 요 부분이 있는데 요 정면 이제 가공된 부분이 있죠. 면이 그죠? 선반으로 딱 밀어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두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두께의 마모 이 요 부분이 마모가 되거나 열을 먹게 되면 나중에 기어를 변속하더라도 제대로 기어가 안 맞물리는 현상이 생겨요. 클러치를 제대로 안 잡고 동력 차단을 제대로 안 잡고 운행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오토바이 얼마 안 탔는데 미션 쪽이 나갔다 하면 보통은 동력 차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시프트 포크 부분에 무리가 가서 이제 뭐 미션 쪽에 이런 요 보면은 요 열무지요 요 그죠 시꺼멓게 딸기도 딸고 요래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인정 그러니까 뭐 열을 먹을 수도 있는데 무식하게 오토바이 기아 변속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타면은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입문했던 탔었던 매뉴얼 바이크들을 좀 끌리는 이유들이 클러치 조작, 기어 변속 조작들이 좀 서툴어서 이런 시프트 포크 쪽에 무리가 많이 가는 현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에서 한 번 더 밟으면 1단 밑에 그러니까 중립 1, 2, 3, 4, 5, 6 이래 있는 것도 있고 1단 중립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런 바이크도 있고 그죠? 2단 변속에 가끔만 들어가는 거는
이 시프트 그 발을 움직이는 그 일련의 행동이 아 절도 있고 짧고 정확하게 제대로 움직이 그러니까 기어를 변속하실 때 완벽하게 이제 좀 절도 있게 탁탁 움직이는 아니고 흐느적 흐느적 대충 까이니까 들어가니까 대충 까놓고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대충 까놓고 타시는 스타일이거나 아니면은 기어의 그 로드하고 이거 세팅이 좀 잘못됐거나 해가지고 기어를 움직이는 행동은 제대로 돼 있지만 그 힘이 그 시프트 그 기어 변속 샤프트 쪽에 제대로 전달이 안 돼가지고 기어 변속이 제대로 안 돼갖고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그때 그때. 글쎄요, 동네 형님. 근데 저는 같이 달리면 적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거 얘기 있네. 뭐 같이 달리면 적이라는 거는 솔직히 매너 없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매너 없이 달리거나 뭐 아니면은 뭐 좀 앞에서 걸리적거리게 타고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답답해. 아씨 좀 빨리 가지 와 이래 좀 민기적거리노 이러면은 뭐 적이 될 수도 있죠. 마주오면은 일단 내랑 상관없는 거니까 어 반갑네 하면서 손 흔들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유로 같이 달리면 적이고 마주오면 친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킥시프트 장착하셔도 돼요. 하셔도 됩니다. 세팅만 잘하면은 뭐 좋아요. 약간 킥시프터가 있으면은 요런 거 있습니다. 그 스프린터처럼 경쾌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맛이 있어요. 약간 좀 악동처럼 탈 수 있는 느낌. 리타급 바이크는 솔직히 기어 변속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 가지고 킥시프터 사용률이 조금 떨어지긴 한데 쿼터급 미만 바이크 뭐 125cc 클래스는 킥시프트 있어 놓으면 진짜 맛깔납니다. 재밌어요. 진짜 맛깔나요. 클러치리스 변속도 네 재밌습니다. 저는 빠른 가속 맞아요. 다른 사람들 클러치 잡고 변속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기어 변속을 끝내서 가속하는데 시간을 더 쓸 수가 있죠. 저는 지역 대구입니다. 18년식 R6 킥시프터 쓰면 뭔가 뻑뻑하다. 킥시프터가 약간 이질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성상 아 제가 클러치 안 잡고 기어 변속을 좀 몇 번 해봤는데 솔직히 좀 찝찝해요. 일단은 클러치 안 잡고 기어 변속을 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시프트 포크하고 그 시프트 고쪽 계통에 무리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아무리 내가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타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 무조건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클러치 잡고 변속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무리가 갑니다. 킥시프터도 세팅 제대로 못하면은 무리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잘 못하면 망가집니다. 예, 차라리 자신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고장은 안 나요. 바로 고장은 안 나는데 기어 변속도 보면은 어거지로 옮겨 넣기보다는 살살 달래가면서 넣어야 되는데 어거지로 넣으면서 타면은 물이 갑니다. 치우님 빠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레브 매칭은 제대로 해야 돼요. 레브 매칭 제대로 못하면은 클러치 마모 심해집니다. 레브 매칭도 적당히 딱 진짜 최적의 RPM에 맞춰가지고 딱딱딱 떨어지게 하면은 클러치 마모가 적겠지만 잘 못하면은 클러치 마모가 더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썼을 때는 좋지만 잘못 쓰면은 안 쓰니 뭐한 게 레브 매칭이에요. 사실 마모 소모품이 따른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근데 뭐 평상시에 운행할 때 레브 매칭 쓰면 좋은 거는 맞아요. 뭐 좋죠. 좋기는 레브 매칭에서 변속하는 게
아, 펩스타님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 펩스타님 하실 줄 아니까 괜찮은데, 아, 그렇습니다. 잘 모를 때는 어그지로 하면은 좋지는 않다. 아. 어, 접으러 오실 것 같으면 대고 오시지 마십시오. 어? 성류형은 또 누굽니까? 지디케이님 빠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레브 매칭은 RPM 보정입니다. 엔진 회전수를 보정합니다. 각 기어별로 예를 들어가지고 1단 6000rpm에 50km, 2단 5000rpm에 60km, 3단 4000rpm에 60km. 똑같이 속도는 같은데 RPM대가 다르죠. 내가 3단 그 3단 4000rpm에서 60km 가고 있다가 2단으로 까내리면은 속도는 그대로인데 RPM이 그러면은 5000은 돼야지 2단에서 5000rpm일 때 그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RPM 때까지 기어를 한 단 내릴 때 RPM을 붕 띄워줍니다. 붕 띄워줘서 그 속도 때에 맞는 RPM으로 맞춰주면은 이게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으윽 하면서 걸리는 게 아니고 빵 하면서 기어가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덜 걸리거나 안 걸린 상태에서 아랫단 기어로 내리는 게 레브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세팅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랑 사는 남자님께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세팅 값을 찾으시는 게 관건입니다. 기본 스탠다드 값은 이제 인스톨러가 해주신 대로 일단 타다가 거기에서 보다 더 네, 행복님이랑 좀 더 맞는 쪽으로 맞추셔야겠죠. 바퀴, 그러니까 백토크 때문에 뒷바퀴가 털리는 것을 막아주는 게 제일 큰 역할입니다. 레브 매칭은 다운 시프트에만 하죠. 다운 시프트에만.